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오늘은 업적하면서 드디어 모으고 모은 업적 하나 드디어 깨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의식의 인카운터 완료하기 5번인데요. 이 맵들 있죠? 불사조, 꼭대기, 용암호수, 칼데라 이런 특정 맵의 마지막 보스방에서 의식이 뜨고 그 의식을 이제 의식 그릇으로 이렇게 담으면 피 담긴 그릇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맵들의 보스들을 다 모아갖고 한 지도 안에서 이 4명의 세트 보스들을 한꺼번에 처치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이거를 정말 힘들게 모았어요. 거래소에서 사면 빠르겠는데, 특정 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일일이 모았습니다. 자, 이제 지인들하고 함께 출발하도록 해야죠. 아까운데 혼자만 딸랑 깨고 끝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원진님, 이거 깨러 갑시다. 제가 십자군을 드렸나요? 일단은 제가 한번 같이 보고 보상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미노타로스 나오는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를 와, 이렇게 여러 명이서 사냥하는 거 처음이야. 이거 근처에 오면 다 같이 한꺼번에 눌러야 되나? 이 상태에서 깨도 레드크로우님 깨지나 한 번만 봐주세요. 깨졌어요? 다 깨야 되나? 저도 안 됐어요. 다 깨야 되나 봐요. 일단 의식부터 합시다. 애들 확실히 나오지? 마지막 하나 보스방에 있나 보다. 제발 깨져라. 오, 깨졌다. 크로우님도 깨졌나? 다행이네요. 드디어 하나 깼네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진행하도록 할까요?
저녁 나와요. 뭘 사지? 갑시다. 다음 거 하러 갑시다. 아 근데 먼지님 죄송하네요. 제가 일단은 얼른 이것만 끝내고 그 조율을 하러 갑시다. 그러니까요. POE가 이렇게 파티로 하니까 뭔가 좀 재밌네요. 혼자 하는 거랑 다르게. 역시 해변이 제일 짧아서 좋아. 얘 떨어지는 템들은 본인 걸로 떨어지니까 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죽어 있는 상태로도 깨졌죠, 아까? 와, 의식도 이렇게 다 모아갖고 하니까 또 재밌네, 이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지만. 끝! 좋다, 좋다. 그러니까요. 이 재료 모으는 게 좀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네요. 어차피 맵 뭐 아이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맵이야 뭐 흰색 돌아도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파티로 도는 것도 재밌네요. 약간 POE의 그 게임 흐름을 파티 플레이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사람 해갖고 모은 다음에 아 저 이번 판 잠깐 쉴게요 하고 한 명 빠지고 나머지 두세 명이 돌고. 아 근데 난 전쟁군주를 판 줄 알았는데 전쟁군주가 아니었나봐요.
큰일 났네. 그 아이템을. 재밌다, 재밌어. 아, 잠시만요. 저 요것만 버려. 야, 또 이런 폐지 또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고. 마지막이다. 막보가 얼음이 그 녀석일 거예요. 그 꽃게 큰 놈. 걔랑 히드라? 얘 보니까 보스들이 컨셉이 있더라고요. 불 쓰는 애들끼리 모아져 있고, 얼음 쓰는 애들끼리 또 모아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컨셉별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모은 거 4명이서 깨니까 좋다. 와, 이거를 나 혼자 그냥 깨려고 하면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짜 모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좋아. 됐다. 해변 맵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꼬치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라졌네. 의식 인카운터 5번. 자, 의식 인카운터 완료하기 5번. 이렇게 해서 맵 모드 있는 거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하나 날리기에 너무 아까워갖고 초대한 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 인카운터 좀 제가 생각하기에 극악한 난이도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되게 또, 근데 원진님은 이렇게 돈 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또 드려야 돼요.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깼네요. 드디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극악한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끝내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재밌네요. 역시 POE는 파티 플레이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솔플만 많이 하다가 파티 플레이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짤막한 영상은 이런 의식 인카운터 도전 과제 깨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려봤어요. 각 맵의 보스들을 피해 그릇에 담고 쉬운 맵에다가 4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과제 하실 때 틈틈이 저 지도에서 보스가 나온다면 담아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바.